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연방송 난 아로에 난 선생님입니다. 반가 반가. 우선 3만 구독자 달성한 거에 대해서 축하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난 아라요를 통해서 난을 키우게 되고 또 난을 좋아하게 되고 또 재배법도 배웠다고 말씀해 주시고 응원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또한 우리 나야 스님들이 계셔서 제가 있고 또 제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제가 더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판매하는 것도 저한테 되게 중요하지만 재배하는 법, 그다음에 그 키우면서 어려운 점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이런 의견도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난 키움토 공연실에서 그 연단이 뭐 계약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하려는 게난 메디카 센터. 그래서 그 안에서 치유동을 둬 갖고요. 저희가 치유해서 그 안에 케어해서 뭐 낫을 때까지 그러니까 좀 뿌리가 없다든지 활착이 어렵다든지 뭐 병에 걸렸다든지를 치유해서 그거를 보관해서 하는 그런 것도 생각 중이고 또 하나는 그 유치원 같은 거죠. 모종을 샀는데 꼭 이혼난 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어딜 거라도 모종을 샀는데 모종을 사실 개화아주까지 키우기가 쉽진 않잖아요. 가정에서 특히 환경이 좋은데 모르는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훨씬 오래 걸리죠. 2년 걸릴 게 5년 걸리고 막 이러니까 5년이 걸려도 못 키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거. 그다음에 또난 호텔 내가 여행을 간다든지 잠시 비워야 될때뭐 잠깐 비우는 거는 나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보름 뭐한 달씩 비우면 여기다 보관했다가 하는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제가 2024년에는 어떻게 하면 저희 나나 선생님들이 좀더 편하게 나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포장 때문에 좀 시끄럽고 저희가 날씨 일기 때문에 빨리 포장해서 오늘 내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잠시 좀 시끄러운 거 이해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제가 입문자용으로 했던 덴드르민 포켓너브죠. 포켓너브는 되게 쉽죠. 덴드르민 포켓너브는 국내에 있는 모노리포메라는 석곡 종류하고 일반 덴드르민 노빌 타입하고 크러싱을 해서 추위에 강합니다. 그래서 5도, 0도까지도 견디긴 하나 지금 보통은 한 그래도 한 15도 미만 돼도 꽃은 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받으시는 거는 저온 처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요거는 이제 꽃이 안전화된 거고 여기 되고 근데 요런 것들이 좀 불안하죠. 이렇게 얇은 애들 이렇게 저 보시면 요런 애들 뾰족한 애들이 불안합니다. 요거는 갑자기 온도가 고온으로 올라가잖아요. 20도 이렇게 올라가면 꽃안 핍니다. 전부 다 뿌리 내리고 순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나마 선선하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게 보통 그러니까 창가에 가까이 두고 빛을 충분히 보게 하고 선을 해야 돼요. 통기도 잘 되고 그래야지 꽃이 다 나머지가 다 펴서 예쁜 꽃을 한 20, 30송이 피는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덥거나 빛이 부족한 데 가면 다시 다 순으로 바뀌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리고 더우면 꽃이 오래 못 가는 거 아시죠? 향도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포켓너브 향이 좋다고 해서 갖고 왔는데 지금 향이 안 난다. 그거는 통기가 안 되고 더운 거예요. 그 다음에 분갈이는 여기서 그대로 뽑아갖고 그대로 숯에만 덧대서 나온 뿌리 감싸서 내리고 덧대서 한 8cm에서 10cm 분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심으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꽃볼 때까지 분갈이했다고 꽃 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 요런 건데 이건 전 지금 컵이 없어갖고 이렇게 토분을 준비했는데 요거보다 조금 큰 거, 요게 지금 몇 7cm잖아요. 7cm는 좀 깎여요, 이렇게. 넣어놓고 보는 거 괜찮아요, 키우는 거는. 근데 우리 집이 좀 건조하다 그러면 8cm 정도 화분에다가, 나 화분에 컵 있죠? 이게 머그잔이나 컵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키우면 훨씬 더잘 큽니다. 그리고 요렇게 작은 거일수록 물줄때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런 컵에다 넣어놓고 주시는 게 분갈이 한 거보다 오히려 이런 컵에다 넣어놓고 요체 선물하는 게 훨씬 더 그분이 잘 키울 수 있어요, 초보자들이. 그리고 물을 줄때 이런 애들은 위에서 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못 먹어요. 진짜 5분은 이렇게 내리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담궈야죠. 담그면 이게 붕붕 떠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떠있죠, 이렇게. 가라앉을 때까지 물이 먹는 거에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요체로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충분히 물을 먹게 5분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먹게 해줘도 되고요. 며칠에 한 번 줍니까 아니라 마르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만약에 이게 컵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컵 속에다 물 넣고 이렇게 넣어놨다가 이게 이 컵이라고 생각해요. 넣어놨다가 좀 작으니까 안 쓰러지겠죠. 작은 컵이라고 생각하면 물 채워요. 그냥 넣어놨다가 나중에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있다가 물 쭈르륵 따라내고 컵에 그냥 놔둬도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키우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여러 개 사서 합식하시려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합식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안 합니다. 나중에 잘 키워도 모양새 안 나오고요. 만약에 이런 걸 합식해서 한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방송할 때 어떻게 합식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카틀리아 이사벨 스톤이에요. 이사벨 스톤. 카틀리아 이사벨 스톤은 이렇게 제가 이제 펴 있는 걸로 갖고 왔는데, 그 방, 제가 판매할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가 요새 흐리잖아요. 그리고 온도가 좀 높으면은 이렇게 색이 흐리게 나옵니다. 연핑크로 나오고, 좀 싼, 서늘하고 빛이 좀 세든가 아니면 빛이 세고 그러고 세력이 좋을 때는 좀 빨갛게 나오고. 근데 저는 이 색깔도 굉장히 이쁜 것 같죠. 나름 오히려 계속 이 색깔이었으면 좋겠어. 지난 거보다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거 받으신 분은 그냥 이대로 키우세요. 이대로 여기 꽉 찰 때까지 분 옮기지 마시고, 큰 분으로 이렇게 이런 분으로 옮기고 싶으면 옮겨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꽉 차잖아요. 그때 빼서 이리로 옮겨도 아무 늦지도 않고 전혀 문제없고 오히려 더 잘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뒀다가 다신 물이 좀 잘 마르니까 자주 줘도 괜찮죠. 마르기는 마르면 주면 되니까. 그죠? 이런 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담궜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사벨 스톤도 카틀리아이기 때문에 온도는 반 그늘, 근데 조금 잎이 좀 작잖아요. 반 그늘, 반 양지까지 괜찮아요. 반 양지까지 괜찮고 굉장히 순둥순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카틀리아 중에서 같은 소형종 중에서 교배추 중에서 옐로우돌 좀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뭐죠, 게 라라송도 조금 까다로운 편이고, 레드돌도는 조금 많이 아니고 조금 까칠한 애고, 얘는 굉장히 순둥순둥해요. 웬만하면 다 잘 커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요 화분에서 그대로 키우시고요. 온도는 당연히 카틀리아니까 12도 이상 유지해 주시고 15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프테스 바이칼라는 이렇게 토분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토분에 들어있어서 저는 이거 요대로 이것도 겨울 나는 것 일단 추천드리고, 겨울 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을 갈고 싶다 그러면 얘도 그대로 주는데 이걸 깨도 되고요. 깨는 안 깨고 하려고 그러면 물에다 충분히 담가 놓습니다. 물을 충분히 담가 놓으면 토분하고 이끼가 살짝 이렇게 이격이 생겨요. 살짝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꼬챙이가 넣어서 이렇게 제끼는 것도 괜찮은데, 이 사이 있죠, 이 사이. 여기 사이로 넣어서 꼬챙이 넣어서 이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쭉 조금씩 올리면 쭉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분은 쓰면, 이게 지금 저희 2호 토분이잖아요, 오키디아. 2호 토분이 딱 4경이. 4경이, 외경이 11.5고요. 4경이 10cm 정도 나와요. 10cm 정도 나오면 그런 데다가 이렇게 분갈이 이 정도 사이즈까지 분갈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빼면 수태가 나오죠. 수태가 나오면 그냥 수태만 이렇게 해도 되고, 내가 이제 부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뽑아서 아래쪽만 털어요. 있는 쪽 요거 여기 있으면 이만큼만 텁니다. 반을 털어서 제가 볼 때 이 나무 있잖아요, 오전에 작업을 해놨어요. 나무에다가 지금 제가 이제 큰 대작이 있는 거는 하얀색이 돼서 핑크색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얹었어요. 얹어서 이렇게 해서 키워도 돼요. 이렇게 키워도 이쁘죠? 수반에서 이런 느낌도 괜찮고 괜찮네. 이게 나무가 이뻐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도 너무 이쁘죠. 부작에서는 부작할 때 어떻게 해요? 마르면 얘도 줘야 되죠. 마르면 그때 부작은 마르면 주긴 하는데
너무 바싹 마르기 전에 주는 게 좋아요. 너무 집은 너무 건조해서 습도가 70% 이상 안 나오고 그러면은 너무 바싹바싹 말라요. 그래서 마르기 전에 살짝 꼬독꼬독 할 때 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칼라는 원래 이게 렙토스 바이칼라가 브라질, 파라과이 뭐 이런 데 따뜻한 곳에서 반 그늘에서 자라고 반 그늘 반 아니 반 그늘 반 양지 저 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고 반 그늘하고 반 양지 사이에서 자라고 이게 그 향은 바닐라 향이 나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근데 제 코에는 그래서 그런 은은한 향이 나니까 그런 향도 맡아보시고 키우시면. 아주 이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렙토테스 했고 벌버필름 그란디폴륨 있잖아요. 벌버필름 그란디폴륨은 이것도 똑같아요. 나무에 부작해도 괜찮지만 이런 화분은 이런 스타일들은 화분이 높은 것보다 좀 낮은 분이 훨씬 더 이뻐요. 낮은 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떼보면 이렇게 보면 이 사이즈잖아요. 그래봐야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는 여기까지 나오니까 좀 빨리 가겠다. 그러면 우리 2호터분, 3호터분 정도 이렇게 심고 이 높이가 이런 것들은 얘는 벌버필름 같은 게 어떤 거냐면 습 물기는 좋아하는데 아주 과습은 싫어요. 그래서 물이 잘 마르고 잘 마르는데 완전 말리지 않고 약간 촉촉할 때 계속 주려면 통기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이 높은 것보다 낮은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높으면 대부분 밑에 다 썩고 뿌리 내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수태는 여기까지만 채우는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만 채우면 이렇게. 그러면 이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태 이상 없으니까 그대로 감아서. 또 얘도 런너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새순이 여기 있죠? 이렇게 자라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라 일로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요 사이에다가 수태를 이쪽으로만 채워주면 이렇게 이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버필름은 온도가 좀 높은 게 좋아요. 13도에서 14도 정도 이상 되는 게 좋고 추위에 약합니다. 찬물 떨어지면 고기에 이렇게 밤색으로 변하면서 병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끝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죠. 까맣게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 약간 진한 색이 아니라 약간 흐릿한 그런 색으로 끝이 타들어가면 그거는 추운 거예요. 이거 얘들도 반 그늘에서 키우는 거고요. 습도가 높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에피덴드럼 슈렉 테리안은 보기보다 부작했을 때 굉장히 이쁘고요. 부작했을 때 이렇게 있으면 나무판이 있으면 부작해서 붙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딱 뻗어나가는 그 선이 꼭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듯한 아주 자유로운 선을 그린 듯한 느낌으로 나가고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이것도 이런 터분, 이 정도 사이즈에다 터분에다 심는데 얘도 높음보다 이런 건 됐으면 이런 게 낮은 게 잘 이쁩니다. 그리고 피디님 쉐테리아님은 이게 파나마 있죠. 파나마 쪽에 습한 데서 자라는데 참 신기한 게 저기 찾아보니까 참나무 숲, 그죠? 우거중 습한 참나무 숲에서만 발견했대요. 그럼 되게 까다로운 것 같고 참나무 숲에만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키워보면 무난하게 크는데 추위가 좀 추우면 10도면 떨어지면 이거 빨개져요. 빨개지고 나중에 더 추워지면 그냥 말라요. 빨갛게 말라 타들어가는 것처럼 말라 들어가니까 그건 너무 추운 거고 얘도 한 12도, 13도 이상 유지해주고 빛이 세도 너무 빨갛고 근데 또 그늘로 들어가서 너무 파래도 안 이뻐요. 얘가 갖고 있는 느낌은 전체적인 그린 톤에 약간 붉으스름하게 살짝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 잎에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빛이 세냐 안 세냐는 그런 잎의 색깔을 톤을 보고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반 그늘에서나 반 양지 사이에도요. 그리고 얘는 건조한 거 강해요. 말랐다 줘도 됩니다. 그래서 분이 결코 높을 필요가 절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비교적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틀리아
바이올레시아 또는 비올레시아 같은 둘 다 똑같아요. 비올레시아 바이올레시아라고 발음해도 되고요. 알레시아 알바하고 라비아타 루브라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물 많이 먹었나? 아이 뜻을 먹었네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네, 하나밖에 없지. 하여튼 루브라하고 세미엘바하고 다 같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겨울 나셔도 돼요, 이대로. 전혀 걱정 없습니다. 뿌리 지금 돌았는데 꽉 차서 막 몇 바퀴씩 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시면 되는데 내가 집에서 키우는데 이 정도 사이즈인데 카틀리아를 베란다에서 지금 키우는 집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남쪽 지방 따뜻한 곳이나 확장형 베란다나 아니면 베란다를 별도로 난방을 하시는 분 아니고서는 베란다에서 못 키워요. 추우니까. 근데 이거를 실내에서 키우면 얘도 너무 건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뿌리가 지금 많이 안 들고 좀 뻗기만 했잖아요. 그죠? 뻗기만 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몇 가닥 해서 더 돌고 공간도 충분히 하니까 이대로 키우는데 얘도 컵이나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키우시고 물 관리, 물이 충분하고 안에 잘 너무 말리지 않고 키우면 뿌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돌아요. 어쩌다 몇 개씩 나오는 거 빼고 그렇게 해서 키우고 봄이 되면 그대로 빼서 옮기셔도 되고 지금 나는 좀 빨리 옮기기 쉽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빼서 이렇게 뺄 때 받으신 분은 막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르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뿌리는 또 금방 내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보면 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3호 정도니까 얘가 13인가 얘가? 네, 13.5. 11.5인데 이렇게 키워도 되는데 이거 조금 이거 쫓아서는 크다고요. 잘 키우신 분은 상관없어요. 환경이 좋고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작은 분에서 또 작은 분 조금 옮기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런 데서 키워서 그죠? 물이 잘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럼 잘 주면 되고 그래서 키워서 그 다음으로 옮겨도 전혀 쓸데없습니다. 분은 쓴 것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수태도 3-4개월이나 6개월 정도 뿌리 내린 다음에 다시 하면 수태도 멀쩡하기 때문에 겉에만 감아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수태를 붙일 때 넣고 이제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수태를 누를 때 여기서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돼서 옆으로 넣어서 옆으로 하면은 물을 줄기가 똑같아지는데 이렇게 누르면 이만큼 잡아서 한 번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넣고 누르면 이게 층이 져갖고 여기 중간에 떡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먼저 넣는 언제쯤 꽃이 피겠니? 그리고 브라질리언 주얼은 이렇게 이제 꽃대 나올 때 됐어요. 그래서 받으시는 분은 그냥 분갈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렇게 키우시면 되는데 제가 키워보니까 우선 노빌리어가 저온에 조금 약하잖아요. 그죠? 추위에 약해요. 저온에 약하죠. 추위에 좀 약한 편인데 얘는 오크레나하고 크로싱하기 때문에 좀 덜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약한 거 못 느끼겠어요. 일단 추위에는. 그리고 이때가 이제 꽃이 나올 때쯤 됐잖아요. 그래서 이 벌브 이거 말리지 말고 이렇게 통통하게 그냥 유지시키고 이 터분에서 내년까지 계속 키우시는 걸 권장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바이올레시아 할 때 깜빡한 게 까먹었고 안 넘어갔고 넘어갔네.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까먹으니까 댓글에다가 몇 번은 왜 안 해주셨어 이러잖아요. 바이올레시아도 이대로 그냥 키우세요. 분갈이하지 마세요. 여기서 충분히 키우면 되는데 분이 작다고 절대 크지 않아요. 안 크지 않아요. 똑같이 큽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비료 한 번 더 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 순 나올 때까지 내년 봄까지 그냥 그대로 키우시면 되는데 바이올레시아가 추위 약해요. 오히려 노빌리어가 약하다는 분인데 노빌리어보다 얘가 훨씬 더 약합니다. 훨씬 더 약해요. 그래서 얘는 최소한 12도 이상 올려줘야 되고 언제 더 중요하냐면 새순이 올라올 때 새순이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순이 올라올 때 굉장히 약해요.
그때 조금이라도 춥잖아요. 8도, 9도, 10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꺾여요. 슉. 썩은 것처럼 슉. 콩나물 썩은 것처럼 슉. 쳐져요. 그럼 그때 생각할 때, 병인가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추위에 약하다. 그죠? 그것만 조심하시고 키우시면 충분히 키우실 수 있고, 요 정도 사이즈에서 다음 사이즈 넘어갈 때, 얼마만큼 잘 키우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꽃을 보냐 안 보냐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 집중 관리 잘해서 다음 벌브 나오잖아요. 크면 그 다음 벌브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 원 투에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에서 여기까지 어렵게 어렵게 컸는데 여기서 원 투면 거기까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못 키우면 투 쓰리 포 파이브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투 요 사이즈에서 셋이나 올라올 때 충분한 비계 관리, 비료 관리 잘 해주셔갖고 하면 되고, 그 저보고 그러면 비료는 어떤 비료 씁니까? 못 하시겠으면 요 스모커터 요 사이즈니까 얘가 몇 센치예요? 9cm 분이잖아요. 9cm인가? 6cm 6인가? 이게 9야 6이야? 예? 6이에요 6, 6. 6호는 6cm거든요. 6cm면 뭐예요? 마감포 6개. 그냥 곱하기 2이면 오스모커나 홈그린이나 멀티코트나 완화성 코팅비료 몇 개요? 2, 12. 6과 12 집어넣어 놓으면 필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새순이 그래도 난 더 빨리 더 키우고 싶다 하면 순 탄력 받아서 올라올 때 집중 관리하면 돼요. 근데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크아나 시렉트 매도 모델이 많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작아요. 근데 꽉 찼죠, 지금. 작은데 꽉 찼어. 다음 나올 자리가 없어요. 이런 거는 또 똑같아요. 그냥 물에다 충분히 넣어서 그래도 나는 뿌리 조금 상처가 그냥 깨면 돼요. 그냥 깨면 되는데 깰 때 깨더라도 물에다 불렸다 깨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물을 먹어서 수태가 충분히 젖으면 그때 살짝 뽑아서 요게 지금 몇 호예요? 호수가 몇 센치짜리예요? 이게 5cm짜리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11. 11이면은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11cm까지는. 근데 11cm 밑으로 뭐 9, 10 이 정도 사이즈로 분갈이해 주시면 되고 그때 아시죠? 뒤에만 더 떼서 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커틀리아 워크나 티포 가도이 이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지금 한 번 써서 순 나올 여유가 있는데 나는 플라스틱에선 집에서는 아무리 이게 여기 이렇게 통기 잘 되게 구멍이 있고 여기도 구멍이 있어도 전 안 맞아요. 그럼 그대로 빼서 이제 이것도 물 줘서 빼서 11cm 정도 들어갑니다. 빼면서 넣어볼까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합니다. 물을 안 주면 잘 안 빠져요. 근데 물을 충분히 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충분히 누르고 이쪽으로 눌러서 여기 이렇게 채워주셔 키우시면 되는데 이럴 때 좀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물이 적어서 지금은 안 뜯어져요. 물 적시면 여기 떨어지면 요 정도 털어내요. 이만큼 털어내서 이 정도 높이에서부터 더 낮춰야죠. 그죠? 요렇게 낮춰야죠. 낮춰서 이쪽 수태 내서 키우시면 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분갈이 하든 뭐 하든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말리에 그루피가 아말리아이 네. 는 이렇게 토분에 심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분갈이 안 하시겠죠. 이렇게 분갈이 다 돼 있잖아요. 그냥 키우시면 돼요. 키우시면 되고 아말리아이는 조금 추위 약하다 그러니까 좀 더 따뜻하게 워크레나 이런 거 좀 따뜻하게 15도 한 되니까 15도 정도 유지해주면 아주 좋고 그죠. 그래서 그대로 키우시면 되고 지금 비료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잘하는데 지금 한참 잘할 테니까.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요 정도가 요 사이즈 벌브잖아요. 그러면 원, 투, 내년에 하나, 두 개 정도 나와요. 그리고 그 내후년에 봄에. 그러니까 잘하면 봄에 꽃을 50% 정도 볼 수 있고, 내가
벌브가 가장 최악이 뭐냐면, 최악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어떻게든 새로 분촉했을 때 빼놓고는 첫 번째 벌브에서 두 번째 벌브 넘어가잖아요. 그 두 번째 벌브하고 뿌리가 내린 상황에선 다시는 얘랑 똑같은 사이즈나 얘랑 똑같은 사이즈로 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뿌리도 멀쩡한데 그러면 비료 부족한 거예요. 무조건. 얘보다는 무조건 커지게 키워야죠. 무조건 커지게. 무조건 커지게 키워야 돼요. 근데 내가 키웠더니 계속 그만하게 한다 그러면 환경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안 좋든가 뭐 뿌리가 썩었을 때도 그러는데 뿌리가 썩지 않고 멀쩡하게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뭐라고요? 비료가 부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그리 하나 마지막에 마더모덜 MC죠. MC가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안 작아요. 얘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지금 얘는 이 사이즈로 들어가야 돼요. 꽤 크죠.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이렇게 여기 분이 작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분을 갈아야 되는데 안 갈았던 이유는 혹시라도 있는 것 중에서 꽃이 나오지 않을까 알아서 몇 개를 꽃을 보려고 이제 분을 안 갈았던 건데 지금 이제 분 갈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보면 보세요. 자 여기 요만한 벌브에서 요만한 거에서 지금 요렇게 올라왔죠. 요 벌브 그죠? 좀 얇게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얇게 올라왔죠. 근데 요거보다 두 번째 게 한 1cm 정도 더 커지고 벌브가 커져요. 근데 여기까지는 배양묘에서 크고 컸으니까 이런데 이때부터 탄력 받는 거예요. 이때 탄력 받을 때 무조건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벌브는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이러지 않고 한번 같은 크기로 쭉 가면 그거는 뿌리 환경이 진짜 문제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면 비료 비배 관리.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모코트하고 그것만 올려놔도 그러지 않고 이렇게 통통하게 큰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어디야? 그렇게 해서 이건 분 받으시면 물에 넣다가 분명히 분 가는데 13cm 분 높은 거 안 좋아요. 그죠? 토분인데도 너무 높다 그러면 밑에 반드시 비워야 돼요. 그럼 처음에 잘 자랄 것 같은데 나중에 꼭 후회합니다. 한 방에 무너져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거 팁이 아니라 제 포인트 원래 앞에 부분 했어야 되는데 바로 진행하느라고 오늘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 난이 카틀리아가 난이 물을 줘도 쭉을 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키워서 내가 물을 줬는데 쭉을 냅니다. 그럼 저한테 질문하죠. 비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물을 적게 줬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바로 질문하죠. 뭐라고? 뭐라고 질문할까요? 나야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저한테 질문했어요. 벌브가 쪼글쪼글해요. 통통해지지가 않아요. 물을 줘도. 그럼 저는 물을 며칠에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관리하지? 이렇게 안 물어보죠. 뿌리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뿌리가 멀쩡하다. 그럼 그 다음부터 출발일 거고. 뿌리가 썩었어요. 그럼 큰 아무 의미 없어. 근데 뿌리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벌브가 쪼글대는 건 당연한 거지. 먹을 게, 먹어야 되는, 응? 일을 해서 먹어야 되는 이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벌브가 튼튼해지겠어요? 첫 번째 뿌리가 멀쩡하냐 안냐는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뿌리가 멀쩡하다 멀쩡했을 때 뿌리가 멀쩡한 거예요. 멀쩡했을 때도 말랐다 그러면 물을 좀 더 주면 되죠. 근데 어떻게 해줘? 자주 주는 게 아니라 말랐는데 한 번 줄 때 더 흠뻑 주고 근데 내가 물을 또 자주 줘갖고 물 주기는 주기 딱딱 잘 맞췄어. 근데도 벌브가 쪼글쪼글해요. 그럼 뭐죠? 그 다음에는 쪼글쪼글하지 않고 통통해지지 못하죠. 물관리를 잘하면 벌브가 쪼글쪼글해지진 않아요.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물관리를 잘하면 벌브가 절대 쪼글쪼글하지 않고 통통하죠. 근데 아주 통통하진 않죠. 통통한데 다른 사람이 키운 것만큼 통통하진 않다. 근데 쪼글쪼글하진 않다. 그럼 뭐죠? 그때는 이제 필요죠. 이제 순서 아시겠죠? 첫 번째, 뿌리가 현재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한다. 죽었으면 다시 뿌리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뿌리가 멀쩡한데 그런데도 통통한데 통통하다.
근데 많이 성통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료가 문제인 거고. 근데 뿌리가 살아있는데 쪼글쪼글하다. 그럼 물 주는 주기를 줄이든가, 물을 충분히 못 줬기 때문에. 충분히라는 게 자주 아니에요. 줄 때 흠뻑 주고, 다음 또 줄 때 흠뻑 주는데, 그런 주기를 못 맞춘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팁은 뿌리부터 확인하세요. 자, 이상으로 2024년 1월 1일, 난파라요 시간에 판매했던 재배, 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다음 주는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판매 방송 할지 안 할지 저도 결정 못했고, 제가 내일 출장을 갑니다. 내일 출장을 가서 좀 더 최근 추세는 어떤지, 더 좋은 새로운 난들, 정말 재미있는 난들 없는지 한번 찾으러 난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렇게 가서 저는 갔다 와서 주말에 일요일 날 와서 브이로그가 됐든 제가 찍으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판매방송 할지 안 할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만 될 때까지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우리 나하선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24년 더 활기차게 즐겁게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